멸종된 따오기를 복원하는 사업이 창녕 우포늪에서 8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개체수가 100마리 가까이 불어나 이제 자연에 방사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최영태 기자입니다.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따오기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물속에 풀어놓은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멸종된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에서 암수 한 상을 기증받아 들여온 것이 지난 2008년.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복원 기술이 안정 단계에 이르면서 이제 개체수는 94마리까지 늘었습니다. AI 같은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 10km 외곽에는 분산 센터도 만들어 현재 두 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번식할 수 있는 쌍이 13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 따오기 번식은 속도가 붙었다 볼 수 있고 뭐 올해 또 쌍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일반에게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공개 시기는 번식기가 끝나는 9, 10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 완공된 야생 적응 방사장입니다. 내년에는 이곳에서 적응 훈련을 시킨 따오기를 우포늪에 방사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20마리를 방사하고 복원센터 내 개체수를 100마리 넘게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계속 방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포늪의 자연 상태에서 잊혀졌던 따오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